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너럴 리딩, 자, 이렇게 섹슈얼, 이 섹슈얼 타로를 중심으로요. 텔레마와 앨리스,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리진 타로로 여러분의, 자, 그 사람, 뭐 짝남, 썸남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예,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과연 몇 명의 여자 찐사랑이 있었는지 뭐 몇 명의 여자를 만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택지는 4개고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짝남, 썸남 혹은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과연 몇 명의 여자를 만났을까요? 자, 그리고요, 그 중에 찐사랑은 과연 있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요,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빵빠레를 울리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카레 타로까지 나와준 거예요. 카레 타로 아래는 눈물을 흘리는 여자가 있고요. 자, 죽음의 타로라는 게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가 여자를 탐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요, 이 거울에 비친 남녀를 쓸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은요, 찐사랑이 한 명 있었고요. 그분을 조금 가슴 아프게 했네요. 배신의 향기가 아주 짙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죽음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타로는 거의 악마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그리고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요, 뭐 쉽게 나한테 득이 안 된다 그러면 여자를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 무언가 의리라기보다는요, 뭐 그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여자랑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판의 타로, 빵빠레를 올리는 토끼. 자, 이게 하트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암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좋은 소식은 이 남자분에게만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냉정하게 이분은요, 헤어질 때는 과감하게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아주 차갑게. 나 이제 너를 이런저런 이유를 싫어하니까 우리 그만 만나. 아주 칼 같은 분이시고요. 자, 물론 그런 이유로, 예, 이분도 거꾸로 헤어지고 나서 좀 여자를 아쉬워한 적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 자, 그리고 역시 지팡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땅에서는요, 새 출발의 기운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기적절하게, 예, 여자들을 다 만났고요. 자, 그리고요, 자기가 완전하게 준비가 되고 충분히, 예, 여자가 들어온 상태에서 아쉽지 않을 때 지금 만나는 여자를 차버리고 환승연애 바로 갈아타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남자가, 예, 두 남녀를 이렇게 몰래 훔쳐보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나는 바람 펴도 되지만 너는 바람 피면 안 돼. 예, 헤어진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참 질투를 하십니다. 요런 성격, 여기 악마와 맞물려서요, 아, 제가 너무 나쁘게만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요거 정확할 거예요. 요 악마와 맞물려서 자기 멋대로, 예, 지금 만나는 여자도 그대로 갈라서 헤어질 수 있는, 예, 그런 분이시고요. 심지어는 헤어진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도 이분이 싫어하시고 질투하시고, 예, 뭐 성격을 알 수가 없네요. 예, 약간, 예, 아,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자, 이분은요,
여자는 주변에 많을 거예요. 항상 새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 자, 소년. 자신은 잘못이 없다. 자신은 순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예, 이분은요. 여자가 많진 않았어요. 자, 한 명 정도 배신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자,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니까요. 뭐 최소한 두세 명 정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찐사랑은 좀 한 명 정도 있습니다. 한 명은 아주 찐사랑이 있네요. 자, 그분을 아쉬워하는 여자분, 그리고 그 여자분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까지 방해하고 예, 질투하는 그런 남자분이시고, 찐사랑은 한 명 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요, 여자가요, 이렇게 자, 울고 있어요. 칼이고 악마입니다. 죽음입니다. 좀 배신을 좀 세게 때리셨다. 자, 그럼 이제 이 오리진 타로를 사용해서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런 분, 자, 이런 분이시다면요. 여기 코뿔소의 타로가 있습니다. 코뿔소의 타로는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요. 그 어떤 감정 표현도 하시면 안 돼요. 자,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 자, 이분들은요. 가만히 계시면요. 아마 답답할 거예요. 저 여자가 나한테 왜 그러지? 이 세상에 저런 여자가 없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묻어나고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여자가 있다니 하면서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표현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씩 불안하기도 하고요. 내가 무언가 잘못 행동하는 것도 같고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스스로 무너지시는 분들이에요. 상대방이 오히려 어떤 행동을 취해지면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요. 아무런 감정 표현도 하지 않고요. 그냥 옆에만 계셨을 때 이분은요. 어쩔 줄 몰라 하시고요.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할까요? 뭐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나? 나에 대해서 뭐 의심하고 있나?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어차피 자, 이분은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 황금의 타로 그리고 해골 바가지는요.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요. 무서워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분한테는요. 지금 여러분이 목적이고요. 야. 다른 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시고요. 여자가 있어도 예, 바로 정리하시고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환승 이별이라든지 아니면요. 이제 이 사람이다 싶어서 지금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요. 큰일 났다. 내가 이 여자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는요. 마음 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일이시다. 그러면 이분 스스로 무너집니다.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제가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 내 사랑의 해답은요. 예, 그냥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타로와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찐사랑 한 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요. 최소한 두세 명의 여자를 만났고요. 그 남자분은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환승을 하시는 이런 분이신데요. 자, 가볼까요? 내 사랑의 해답이. 정말이다. 아, 정말이다. 예. 분의 과거의 여자에 대해서 예,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건 없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악마 이분의 헤어질 때 그 행동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이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예, 여러분도 그런 예,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면 안 되겠죠. 미리 대비해 보시는 것도 예, 좋은 예,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이셨습니다. 자,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짱남 썸남. 자,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지.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요. 그 남자는 몇 명의 여자나 만났을지 자, 알아보고 있고요. 자, 여기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빛나는 타로 있죠? 요 타로가요. 이제 카사노바를 상징하는 그런 타로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요 타로의 느낌적인 느낌 뭔가 오시죠? 요 타로는요. 섹슈얼 타로 중에서도 사랑의 타로고요. 이 섹슈얼 타로 중에서도요. 요 타로는 월드, 예, 완성을 의미하는 타로입니다. 자, 여자가요. 하나, 둘, 셋. 그리고요. 여기 꽃들을 보이시나요? 자, 요런 꽃들도 그냥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가요. 정말 정말 많았고요. 뭐 이건 뭐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여자를 만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하지만요. 이분은 자 여기 보시면 칼 칼이에요. 나이프예요. 갈등을 상징하는 요 손이 있고요. 자, 그런데요. 요 타로는 메이저 타로가 아니라 마이너 타로고요. 의미가 좀 낮은 타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도요. 그렇게 큰 사건 사고는 터트리지 않았고요. 그냥 잦은 구설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카사노바예요. 말 그대로 자 여자랑 노는 거 정말 정말 좋아하고요. 주변에 여자가 많다. 그런 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야 그런 이 여러분이 이 남자분이 여기 보시면 소년이고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카사노바라고 말씀드렸고 여자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자, 그 좀 순수하신 분이신 건 맞아요. 악의는 없습니다.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것뿐이지. 그런 예. 그런 남자분이요. 여러분을 만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붙잡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타로는요. 여왕을 상징하는 타로이기 때문이에요. 자, 해바라기도 들고 있고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이렇게 지팡이도 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요. 붙잡혔다고 말씀 여러분에게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 남자를 길들이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자, 이분은 요렇게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많고 요런 거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슬퍼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요런 말 생각나네요. 사람을 예, 고쳐서 못 쓴다. 그런 말도 생각나고요. 힘든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이에요. 이분을 한번 고쳐서 잘 한번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선택을 하신 여러분. 그리고요. 자, 이분도 이 수많은 여자들을 예, 마다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고 여러분에 붙잡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신데요. 기본적으로는요. 이 카사노바의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요 잦은 다툼과 갈등은요. 예, 이전에도 예, 상징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타로이긴 하지만요. 지금도 여러분과도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잦은 다툼, 갈등, 싸움의 빌미가 여자로 인해서 예, 조금씩 일어날 거다. 살살살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왕 뭐 길들여 보시려고 한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분이 예. 수많은 여자들을 예, 마다하고 여러분에게 조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뭐 이왕 예, 마음 굳게 예, 먹으신 거 여기 보시면 결론의 타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화와 절제를 상징하는 그런 타로고요. 여러분의 진심이 그래도요 어느 정도는 먹힐 거고요. 자, 이분의 요렇게 여자와 관련된 일들, 여자와 많이 엮이는 상황,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성향들이요. 시간이 갈수록 진정은 될 거고요. 이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차라리 이 카드가 좋은 거예요. 이런 성향, 카사노바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요. 딱 시기절절하게
조화와 예, 균형을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요. 이분의 성향을 여러분이 좀 안정시켜가면서 좋은 만남을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힘든 선택 하셨고요. 앞으로도 예, 요거 좀 울고 있죠. 조금 좀 힘든 좀 갈등과 잦은 다툼은 조금 이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거에 어떤 찐사랑이 있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 여자는 일단 많았고요. 잠시만요. 찐사랑이 있었을까요? 잠시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 타로는요, 마법사의 타로입니다. 여기 태양이 떴고요. 이 태양은요, 수많은 여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요, 가만히 있어도요, 매력을 뿜뿜, 예. 이분을 보고서 여자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찐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자, 이분을 거꾸로 찐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여자, 주술사, 내 마음대로 한번, 예. 혼자서 좋아하는 그런 여자들은요 많았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황금의 기운, 행운, 자, 그런 여자들이 남자를 이유 없이 좋아해 주는 것도 행운이겠죠. 그런 행운들이 이렇게 있었겠지만 이분은요 눈치가 없어요. 동굴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가부좌를 들고 있는 노인이에요. 주변에 여자들이요 그렇게 자신을 좋아해도요 이분은 잘 모르시고요. 예. 다른 여자들이랑 놀기 바쁘셨겠네요. 예. 찐사랑은요 이분은 없습니다. 거꾸로요 이 여자들이 찐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요 눈치가 없네요. 그냥 몰라요. 그렇게 해서 지나간 분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카사노바의 경향, 여자는 많았다. 찐사랑, 이분이 찐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자들이 이분을 찐사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모르는 눈치가 없는 이분이시고요. 자, 이런 분이 여러분을 만나서 좀 소년, 좀 올인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도 이분을 좀 길들여 보겠다. 사람 고쳐서 한번 써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고요. 좀 슬퍼요. 잦은 갈등과 다툼이 조금 예상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성향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요, 결론의 타로가 너무 좋다. 조화와 절제와 균형입니다. 그냥 커다란 사랑이라든지 끈끈한 애정이 나왔으면 저는 오히려요, 이 두 분 사이에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왜냐면 마음이 변덕을 부릴 수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조화와 절제와 균형, 안정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은 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짝남, 썸남, 그리고 지금 현재 남친 다 모두 해당되는 해석이고요. 자, 여기서요 조언의 한마디 들어볼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잠시만요. 아, 요거 좋네요. 확실하게 잡아라 여러분.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짝남, 썸남, 현남친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몇 명의 여자를 만났을까요? 자, 그 안에 찐사랑은 있을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분한테요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해주시는 것도요 좀 많이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칼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많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한다는 게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 좋아하는, 찐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요,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자, 무너지는 탑이에요. 만나는 족족 어쩜 이렇게 차이고 아픔을 당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칼이 있죠?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여자를 이렇게 끝없이 갈구합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있고요. 자, 요게 호기심이라면요, 요거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여자랑 잘 안 됐으면요, 자, 이렇게 호기심과 사랑이 넘칠까요? 그래도 나도 한번 연애 한번 해보자,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자, 눈이 높다고 할까요? 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쩜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 마음을 주는 여자들이 하나같이 자 이분을 싫어했을까요? 밀어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좀 안타깝네요. 상처를 입어도 너무 입었어요. 자,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칼에 찔렸어요. 자, 울고 있습니다. 남자가요? 울고 있어요. 칼이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홉 개나 있고요. 자, 심지어 무너지는 탑까지 있고요. 아마 자신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황제가 이렇게 지팡이, 번쩍이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건요. 자신은 아마 잘 된다고, 아, 이 여자 뭔가 느낌 있다고 생각했겠지만요. 안 됐어요. 그냥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자의 타로, 예. 그리고 이분이 심지어 소심해요. 생각하고, 예.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할아버지 늙어 죽는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요. 아, 이 여자라면 내가 한번 대시해봐도 되겠다. 올인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마음을 표현하셨겠지만요. 사랑을 모르고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분이에요. 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이전에 이분은요, 너무 사랑에 대해서는요,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나요? 그러면요, 정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좀 까칠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건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당해온, 예, 아, 여러분이 아니죠. 여자들한테 지금까지 당해온 그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좀 보상받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좀 까칠할 수 있으신데, 아, 좀 나빴네요. 그래도요, 좀 잘해주시면 이분은요, 예, 거꾸로 황제고, 요런 좀 아쉬움이 지나간 뒤에는, 예, 여러분에게 좀 잘해주지 않을까, 더 잘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좀 아쉬워요. 여자를 많이, 예, 좀 연애 한번 해보고 싶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어쩜 이렇게 차이기만 하고 잘 안 됐는지 제가 더 아쉬워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심지어 굉장히 소심한 분이세요. 아, 이런 소심한 좋은 자의 타로. 어지간해서는요, 잘 고백도 안 하시는 분이요. 고백도 하셨을 거고요. 좋아한다는 표현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당할 수가 있나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이분이 혹시 짱남이나 썸남이시라면요, 여러분이 좀 마음을 돌리시고 이분을 좀 안 좀 위로해 주시는데 저는요, 많은 시간 좀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조금 보듬어 주시고 그러신다면요, 어차피 여러분에게 바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눈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요. 자, 눈이 높은 그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아, 이게 무너지는 탑, 심지어 여러분을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튕겨낼 수도 있고요. 밀당을 할 수도 있는데요.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요? 여러분 말고는 없어요. 아, 그거 제가 옆에 있다면요, 그거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까지 또 가면 너무 오지랖이겠죠? 자, 이분은요, 이제 여러분 말고 없습니다. 확 넓적절이라도 해야 될 이런 분들이, 예, 무너지는 탑. 혹시라도 밀당을 시전하고 뭐 튕긴다거나, 아유, 그냥 코두심 지어지시고요. 아유, 니가 뭐 가봤자 얼마나 간다고 하고 그냥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정신 차리고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다면, 자, 이번에는요, 오리진 타로로요, 찐사랑은 있었을까요? 자, 찐사랑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만나는 여자마다 거의 매몰차게 거절만 당하셨던 이분도, 예, 소심한 이분, 고민 끝에 고백했지만 거절당한 이분에게도 찐사랑은 있었을까요? 요거는요, 월드의 타로고요. 세계를 상징합니다. 여기 태양이 떴고요. 자, 소심한 이분, 만나는 사람마다요, 거의 뭐 찐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고민과 갈등을 생각한 요 번개의 타로는요, 자신의 마음을요, 하나로 딱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 이분은요, 사랑이 무언지, 어떻게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만나는 여자마다 다 그냥 찐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세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자를 잘 모르시고 연애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무너지는 탑, 그리고 아픔을 상징하는 칼이 있으니까요, 좀 잘해주십시오. 옆에서 잘해주시면은, 일단은 이분의 상처를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는데 좀 보듬어 주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요. 내 사랑 해담, 내 사랑 해담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얘기는요. 제가 이 남자분, 이 남자분한테 하는 이 집중하라 요 얘기를요. 세 번째 선택지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잘해주세요. 자,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집중하겠죠.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러분의 짝남, 썸남 혹은 현재의 남친은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몇 명의 여자를 만났을까요? 그리고요, 그 안에는 찐사랑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변화를 상징하는 달의 타로가 이렇게 섹시얼 타로에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자에게 키스하는 남자, 그리고요, 여자를 이렇게 호기심의 타로, 예, 여자의 몸을 이렇게 보듬는, 만지는 거죠. 예, 여기 남자가 있고요. 남자의 표정이요. 예, 우린 표정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표정을 알 수 없는 요 타로는요. 예, 바람둥이를 의미합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축제를 벌리고 있는 남자, 여자를 좋아하는데요. 자, 요거는요. 바람둥이에요. 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그런 바람둥이가 아니라요. 한 여자를 만나면서 예,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이렇게 곁눈질하고 훔쳐보는 그런 바람둥이 성향이 매우 짙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찐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거는요, 조금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분은요, 한 여자를 만나면서 변덕, 바람둥이, 다른 여자를 끊임없이 곁눈질하고 여자를 많이 좋아하고, 예, 좋아한다는 게 사랑으로, 애정으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여자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여자를 뭐 이렇게 달달한 거, 예, 그런 첫 만남에, 예, 그리고 여자의 조금 몸을 좀 좋아하는 그런 여자, 남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바람둥이의 성향 제가 아시겠죠? 똑같은 바람둥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바람둥이는요, 여자를 한 명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곁눈질하는 그런 바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막 주변에 여자가 많고, 자,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바람이 아니라요, 누군가 한 여자를 만나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을, 예, 곁눈질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다. 그렇게, 그런 바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예, 지팡이가 있고요. 예, 지팡이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상황을 암시하고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언제나 그런 겁니다. 예, 뭐냐, 여자를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마음은 다른 여자 없을까? 자, 이 여자 말고, 아, 나한테, 예, 아, 저 여자도 예쁜데, 길 가는 저 여자도 예쁜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 남자분이세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만나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자, 고민도 있고, 자, 그런 성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감정의 타로. 자, 그게요, 여러분은 좀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좀 잘난 맛에 사는 이분, 예, 마법사의 타로죠. 예, 자신의 매력을 지금 뿜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아, 어떻게 보면은요, 혼자만의 자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뻑, 예, 거의 뭐 자뻑이네요. 예, 나는 잘났다, 나는 잘생겼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또 여황제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분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이 좀 떨어질랑 말락 하고 계신데요. 아유, 사람이 불쌍해서 좀 만나준다. 어떻게 보면요, 이분은 스스로 자기가요 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잘생겼고 내가 좀 잘났다. 근데요, 그거는 이분만의 착각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왕제가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갑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과거에요, 이렇게 축제, 예, 잔치를 벌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에요. 자, 이분은요, 바람의 성향이 많으신 분입니다. 과거에 여자가 많았어요. 여자는 많았지만요, 항상
한 명 사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자, 주변에 여자들 끊임없이 겪는지라는 이분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다리 타로, 변화의 타로, 변덕의 타로. 그것이 예, 이 섹슈얼 타로에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요 의미를 좀 확대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변덕을 부리실 거고요. 예, 분명히 여자가 한 명 있는데도 주변의 여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바라보면서요. 아, 저 여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아, 저랑 저 여자랑 사귀면 어떨까? 저런 여자 내 스타일인데 라고 항상 고민하시는 그런 분이셨네요. 자, 그러니까요. 찐사랑 요거만 좀 알아보면 되겠네요. 바람이었다. 제가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법사의 타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잘났다는 것은 자뻑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분에게도요. 과거에 찐사랑이 있었을까요? 제가요. 오리진 타로를 사용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오리진 타로 세 장의 타로를 펼쳤고요. 자, 이분에게도 과거에 찐사랑이 있었을까요? 자, 요거는요. 자연의 타로, 정처의 타로.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걸 상징하고요. 자, 이 타로 역시도요. 예,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여자가 지그시 먼 곳을 바라보고 있고요. 크게 변화가 없다. 예, 정체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두 장의 타로입니다. 그리고요. 이 타로는요. 어머니의 타로예요. 자, 찐사랑이라기보다는요. 자, 이분을 조금 보듬어 주셨던 그런 과거의 여자가 한 명 있긴 있습니다. 자, 이분도요, 좀 강력하게 그분하고 좀 얽매여 있어요. 자, 그 여자분이요, 여자분으로 인해서 좀 안정을 많이 찾으셨던 그분이고요. 어떻게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은 여황제예요. 하지만 이분은요, 여황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자, 이분의 모든 성격을 다 맞춰주셨던 그런 여자, 그리고 모든 비율을 다 맞춰주셨던 여자. 이분을 좀 찐사랑하셨고, 좀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오버하는 거겠죠. 이분 한 명의 찐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찐사랑은 이분이 아니라 이제 이분을 거꾸로 챙겨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옆에서 많이 지지해주셨던 그런 어떻게 보면 조강지처 스타일의 여자가 하나는 있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여황제 콧대가 높고 아 좀 우스워 보이시고 예 그렇게 생각되신다면요 이 과거의 여자는요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그냥 어머니 같은 분이셨다. 자, 그래서요 이분의 어떻게 보면 성격을 배렸다. 너무 받아만 줘서 안 좋은 그런 성향을 갖게 했다. 자, 성격을 배려놨네요.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요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으로요 자 이 타로와 책은 어떤 조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사랑을 다짐하라. 사랑을 다짐하라. 예, 좋은 말이, 사랑을 다짐하라. 좋은 말이 나아졌네요. 아, 글쎄요. 나쁜 분은 아니세요. 나쁜 분은 아니시고요. 요요 제가 마법사의 타로를 잡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요. 그래도요. 나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갈 줄 아는 분이세요. 자, 자신의 계획대로 실천하고 무언가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자, 나쁜 분은 아니시니까. 그리고요. 과거에 여자 없다는 거. 예, 그게 결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여자를 좀 알아야죠. 예, 이 세상엔 남녀가 있는데 예, 여자를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쑥 답답해요. 만나보면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되면 여황제고 마법사 여러분이 갑 충분히 여러분이 이 남자분을 사로잡을 수 있다. 예. 그리고요 여기 예. 정체의 타로 이 타로 역시 자연의 타로 정체의 타로 지금까지 예. 과거의 여자가 엮여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 거 예. 깔끔합니다. 여자 문제 깔끔하니까요 이제 요 타로만 놓고 봤을 땐 충분히 여러분이 이분을 관리하실 수 있으시다.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을 다짐하라. 자, 의미심장하네요. 예.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예. 좋다.